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요즘 뭐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 이 부동산 문제 가지고. 이걸 시끄럽다고 해야 될까요? 뜨겁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여러 뭐 가지 논란이, 굉장히 네, 논란이, 논란이죠. 네, 네. 되게 심한데.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진짜 뭐 반정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을 그렇죠. 이거는 정도니까. 사상 초유의 일 아닐까요? 부동산 때문에 반정부 운동이 벌어지는 건 처음 봤고요.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저도 방송 활동 많이 하고 있지만 6.17 대책이 나오고 이제 7.20 대책이 나왔는데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불러주고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이 원인이 됐던 네. 7월 10일 날 발표한 정부 대책, 네.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7.10 대책 같은 경우는 이제 6.17 대책의 연장선이라고 볼수 있는데 강력하다면 굉장히 강력하죠. 저도 이제 7.20 대책을 발표될 때 이제 유튜브 다른 데서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뽑아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크게 이제 3단계를 다 막아버렸거든요. 취득, 보유, 양도라고 하면 세금으로 따지자면 취득세, 보유세 중에서는 이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죠. 종부세, 양도세가 있는데 이세 가지를 다 틀어 막아버렸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게 취득세 3주택 이상이면 12% 라는 부분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고요. 12%면 잘 느낌이 안 와서 그러는데 15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1억 2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를. 예.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예고가 됐듯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데 또 놀라운 건뭐 다주택자들 많이 올리는 건 이미 예고가 됐으니까 뭐 그런갑다? 다수의 사람들은 체감을 못할 거예요. 이게 0.몇% 올리고 하는 게 최고 세율이 6% 올렸다는데 6%가 얼마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체감을 못하는데 아마 고지서 내년에 받아보면 깜짝 놀랄 것 같고요. 근데 좀 알아야 될게 최고 세율이 6%면은요.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세 한 140억 정도 뭐 되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다주택자들? 원래 중과 대상들을 이렇게 더 중과를 하는 건또 약간 이해는 할수 있잖아요. 뭐더 네. 가진 자들에 대해서 부동산이 문제니까 규제를 할수 있는데 이번 7.10 대책에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굉장한 역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안 올려도 되는 실수요자까지 올려버렸다는 게 이제 논란이 되거든요. 작년에 이제 12.16 대책이 나왔잖아요. 12.16 대책 때 이제 올리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올렸고요. 실수요자들은 12.16 대책에서 올리겠다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실수요자인데, 집 하나 있는데 왜 올리냐는 현상이 생겨버린 그 거고요. 올린다라는 건뭘 올린다는 세율이 얘기죠? 올려버렸죠. 그래서, 그 취득세, 그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 네, 세율을 올린 거죠.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올리는 거는 또 소수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또 실수요자들을 올리면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좀더 살펴봐야 될 게, 이제 세율만 올라가면 또 괜찮은데, 정부가 이제, 계속 올렸잖아요. 공시가격 현실화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또 공정시장 가액비율이라고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 걸 보면 이제 공시가격에서 이제 공제금액 6억을 뺀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는데 원래 80%였는데요. 85% 올리고 올해 90%고 내년에 95%, 2022년에 100%까지 올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요. 세율도 올라가고 어떻게든 실수요자들도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세율까지 올리니까 또 반발이 커지고 제 생각에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양도세 부분이고 양도세도 이제 중과세를 하는데 내년 시행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내년 6월 1일 전까지 팔면 이제 적용을 안 하고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3주택 이상 중과세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면 최고 플러스 30%포인트까지 올리거든요. 그러면 최고 구간이 7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세율이 되는데 정부는 그거죠. 매물을 내년 6월 내놔라. 1일까지는 내놔라인데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도 중과세 하고 있거든요. 그 20%포인트 중과세를 하는 게 10%포인트 더 올려서 지금도 62%잖아요. 최고 세율 구간이. 아니, 동업도 반반이잖아요. 동업도 반반인데 나라에서 내가 집 세채 있다고 60%를 가져가고 내년부터 내년 6월 이후부터 70%를 가져간다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우리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아니 내가 투자해서 10억을 벌었는데 6억 원 치고 7억 원을 나라에 내라고 하면 그냥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물이 안 나오는 현상이라서 정부는 매물을 내놔라. 보유세를 이렇게 세금을 강하게 때리고 집도 사지 말고 취득 새로 사지 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 때릴 테니까 매물을 내놓고 양도세도 강화시킬 테니까 불로소득도 환수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경제적인 모든 규제를 종합적으로 했는데 이게 시장하고는 안 맞는 게 적어도 제 생각에는 양도세는 그냥 기본세율 정도 내년 6월까지 기본세율 정도만 해줬으면 생각보다 매물이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양도세 40%는 우리가 좀 더 과거를 돌아가면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전세라는 제도. 그렇죠. 그래. 불로소득이라면 불로소득이고 또 우리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또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 정도는 나라에 내줄게. 내가 60% 가지고 갈게는 우리 지난 40년 동안 충분히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50%가 넘어가고 60%가 넘어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동업도 5대5고 내가 더 노력했으니까 내가 6 가지고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게 60% 넘어가게 되면 이제 2017년도 8.2 대책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세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스텝이 꼬였다라고 보는 게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집을 많이 가지니까 이렇게 세금을 다 가지고 가네? 그럼 집을 많이 안 가지고 가면 선택지는 이제 주택수를 줄여야 된다면 서울집 가지고 가고 서울에서 세 개가 있으면 더 좋은 거 강남을 가지고 가고 강남에서 여러 채가 있으면 송파를 팔고 강남을 가지고 가고 최근에 이제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답을 다 말해주잖아요. 청주집을 팔고 반포집을 가지고 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왜곡이 계속 시작이 되면서 정부는 집값 잡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논란만 더 커지고요. 가장 문제가 이제 신뢰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말을 안 믿는 상황까지는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게 이게 3년을 기다려줬잖아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김용미 장관께서 너무 자신 있게 부동산을 잡겠다, 모두 다 팔아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실수요자들도 기다린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잡아주겠지. 아니,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3년을 기다렸는데 집값은 그냥 천정부지가 올랐고 나는 집을 못 샀고 내 친구는 집을 샀는데 돈을 많이 벌어놓고 또 분노하는 게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자기들은 또 집을 안 팔았네. 뭐 이런 것까지 겹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면 혼란이고요. 분노면 분노고 지금 뭐 모든 부동산이 경제 이슈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하나 드는 의문이 뭐냐면 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네. 대책이라는 거를 뭐 사실 과거 정부서부터 계속 내놓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없죠. 예. 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해결책이라는 어떤 그 방안들이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뭔가, 근데 보통 정부가 하는 대책은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네. 똑같아요. 예, 네, 똑같죠. 네. 근데 매번 안 되잖아. 근데 또 매번 되죠. 똑같은 정책을 내놓는단 말이죠. 네. 잡을 것처럼. 그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신기하게도 매번 똑같아요. 매번 네. 똑같은 게 이제 우리가 정책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문재인 정부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 문재인 정부가 진보 성향이 있어서 아니면 또 뭐 정치적으로 좌파 성향이라서 부동산 규제를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간단해요. 오버슈팅이 되면 가격이 이제 상한선, 하한선, 기준선이 있으면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얼어붙는다라고 하죠.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 아주 단순한 메커니즘을 과거에도 했었고요.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가 바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오르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적당하게 기준선 아래 그냥 인플레이션 정도 적당히 올라주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좀 신경 쓰게 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왜 부동산 가지고 우리 피곤하게 만들어. 저는 이런 신호로 자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열이 되니까 규제를 하고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이게 어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장에서 나오는 표면적인 결과를 보고 집값이 오르니까 규제해야겠네. 왜? 이제 정치라는 거는 그래.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단임제고 또 정치는 또 표하고 이게 아무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뭐 그런 구조는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임기 동안에 내가 지지율을 얻어야 되고 또 국회라든지 뭐 또 선거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부동산이 굉장한
뜨거운 이슈고, 이게 부동산에 따라서 이제 민심이 좌우하다 보니까 손을 댈 수밖에 없고요.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집값이 기준선 넘어서 과열이 되니까 부랴부랴 집값을 잡아야 되고,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오른 가격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격 규제를 들어가게 되고, 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풀어주게 되고, 계속 이 메커니즘이라서 쉽게 안 잡힐 것 같고요.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부동산이란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부동산에서 3년 지났으니까 이제 실패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낼 수도 있는 부분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시장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잖아요. 2017년만 하더라도 강남 집값이 오르네? 강남이 좀 많이 오르네? 그러면 강남만 규제를 해서, 규제란 게 이제 세금 규제하고 대출 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강남만 규제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좀 쉽게 접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논리를 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시장이란 건 지하철역에 보면 이제 상암에, 제가 이제 방송 가면 이제 상암 DMC역에 가는데 그런 문구가 있거든요. 들풀도 뭐 피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시장도 살아남기 위해서, 시장이란 게 결국 다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진짜 투기꾼들은 저는 일부분이라고 보고요. 10주택, 뭐 5주택 이상 되는 분들은 제 주변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뭐 보기는 봤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우리 주변에는 뭐 투자 좀 했다라고 하면 2주택, 한 3주택 정도까지인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걸 투기를 간주해서 이제 집값을 잡기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부동산이 뭘까에 대해서 우리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 부동산이 진짜 뭘까? 진짜 아파트 집값이 부동산일까? 이런 좀 진지한 뭐 고민 아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부동산은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아파트 규제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이 뭐 집 가진 자들도 들고 일어나고 무주택자도 들고 일어나는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데, 좀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근원적인 구조부터 따져 들어가면 다 돈 벌고 싶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뭐 갖고 싶어하는 탐욕이 있잖아요. 타인에 대한 탐욕.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살면 뭐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전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뭐 야자수 그냥 따먹고 굳이 야자수 두 개 가져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지고 싶은 근원적인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가 뭐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요. 사실 우리 신생국가잖아요. 6.25 전쟁 끝나고 한 70년 됐는, 어떻게 보면 역사는 있지만 역사와 단절이 된 70년 된 신생 국가다 보니까 시스템이 막 새롭게 만들어졌죠. 전쟁 끝나고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된 국가에 대한 체계가 없이 우리 힘으로 통일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렇잖아요. 뭐 미국 힘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체계가 없고 질서가 없다 보니까 일본에서 헌법 가지고 오고 미국 가지고 오고 짜집기 하고 뭐 친일 세력 뭐 안 된 이유도 뭐 없으니까 일제시대 때 일하던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관료로들을 사용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급격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부동산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제 경제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경제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제발전이 부동산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토지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경제활동도 하지만 토지개발부터 시작이 되는데, 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설 경기를 살려서 이제 경제 건설도 결국 맞물리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 보니까 뭘 정부에서 했냐면 선분양 제도와 전세 제도를 도입한단 말이에요. 이 전세 제도가 좋게 말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전세란 제도를 만들어서 집값의 절반 정도 레버리지, 전세가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무이자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집어넣으면 나는 집값의 절반 정도를 이자를 안 내는 무이자 대출인데, 정부가 전세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면서 집주인들한테는 레버리지, 전세 끼고 사. 세입자들은 집값의 반 정도의 안정적인 거주를 하게 되고, 건설회사들은 전세 끼고 집을 많이 사게 되니까 또 분양 물량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경제 성장도 되고, 한 일석삼조?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급위가, 저는 이게 누가 이 고안을 했고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황금알을 낳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전세제도는. 네.
뭐 볼리비아에도 있다고라고 하는데 제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볼리비아에도 있대요.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이 전세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죠. 전세 제도의 존재 요건은 시세 차익이거든요. 그렇죠. 집주인은 예전 같이 이제 금리가 높은 시절에는 전세금 받아가지고 은행에도 넣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지만 IMF 지나면서 이제 뭐 그런 고금리 시대는 끝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 보장이 돼야 되고 정부도 인정을 해줬죠. 어느 정도. 그래서 야 40%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가줄 테니까 너는 60% 정도 먹고 대신 시세 차익 너무 먹잖아. 전세 해.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임대 사업자 내. 임대 사업자 내면 또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8년, 10년 동안 또 묵고 5% 상한 적용이 되면서 대신 뭐 상한 내가 혜택을 좀 줄 테니까 너 세금 좀 내, 투명 과세 좀 해. 그래서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일 때가 우리가 2012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3, 14, 15, 16년도에 이제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되거든요. 또 그 배경으로 가면 MB 정부 때 좀 잘못한 거라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거든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더 키워줘 버린 결과밖에 안 나오죠. 저는 이걸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서민 주거 안정 지금 전세제도 없애버리면 전세 대출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전세 대출이 뭐가 문제냐면 그냥 빚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에 맞춰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살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좀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그러면 나는 계속 안 좋은 집에 살아라는 거냐 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자금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레버리지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뭐 그냥 빌라에 살아도 되는 분들이 이제 월세 돈이 없어서 월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 살게 되고 빌라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가게 되고 반지하에 있던 분들이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구조 이동, 수요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는데 2017년까지 전세난이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때 많이 올랐던 레버리지가 결국에는 하나의 올라가는 구조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수요 공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전 정부 탓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때는 또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언더슈팅이 되다 보니까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때는 집값이 뭐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택지개발법을 없애버리고 이제 신도시 개발 안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감소를 감안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공급을 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로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집값도 별로 안 오르고 인구 감소는 이제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문제지만 한 10년, 한 20년 지나면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많이 지어대는 집들이 한 20년 후에는 굉장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공급이 줄었단 말이에요. 2013년, 12, 13, 14, 15년까지 공급이 줄어들고 그런 또 부작용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또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죠.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약간 부작용이라면 왜냐하면 차라리 일관성 있게 계속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줬으면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분양가 상한제 정도는 차라리 했더라면 이왕 했다면 계속 좀 유지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또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또 폐지를 해버렸는데 요게 또 약간의 뭐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좀 터닝포인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기억이 나는 게 2016년도죠. 2013년? 14년? 15년? 뭐, 거래량이 늘어나고, 이제 집값이 좀 올랐는데, 뭐, 폭등이라는 말을 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2016년부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굉장한 변화가 오게 되는 게 개포주공 2단지, 네. 레미안 블레스티지가 일반 분양을 하게 돼요. 4월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시장 조사도 하게 되고, 이제 리포트도 만들고 했는데, 좀 이례적인 게 고분양가를 적용을 했거든요. 조합에서 자신있게 고분양가를 때렸다라고 하죠. 근데, 2015년만 하더라도요, 개포주공 2단지 조합에서 하는 이야기가 평당 3.3제곱미터당 한 3,6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시장에서도 3,600만 원 예상했는데
이게 불과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4천만 원이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마지노선 같은 그런 기준이었는데 이걸 넘겨서 평균 분양가를 4,200만 원으로 분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도 아 이거 너무 자신감이 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고분양가를 때려서 그래도 개포인데 반포나 대치동이 아니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이게 먹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완판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 반포에서는 그러죠. 야, 개포가 평당 4,200만 원에 대박이 났고 피가 붙었는데 우리가 4천에 분양해서 되겠어? 당연하잖아요. 그건 시장 원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격, 이제 가락시형이라고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도 제 기억으로는 한 2,600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를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도 3천 넘어야지. 뭐 이렇게 되고. 우리도.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없어졌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지게 되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시장 상황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요. 시장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아, 건설회사가 조합이 아무리 집값 올리고 싶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강남이라도 평당 2억 적용하면 먹힐까요?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안 먹히는데 그게 먹혀버렸다는 게 이제 원인을 따지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물론 하나의 원인이 됐지만 그게 시장에서 충분히 먹힐 만한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된 부분도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규제를 하긴 했어요. 11.3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좀 미비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가 규제하고 박근혜 정부는 풀어줬다 그러면 그거는 좀 넌센스고요. 아마 박근혜 정부가 계속 유지가 됐더라도 저는 이런 대책이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 때문에 이렇게 규제가 강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근데 대책의 방향성 자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그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을 네. 쭉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네. 확 뭔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사실 실질적인 문제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내수 경기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뭐 건설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건설사들이 그렇죠.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건설이 적당한 선에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실마리를 가지고 가다가 그러니까는 결국 문제가 됐을 때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쉽게 계속...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가 냉정하게 생각하면 차라리 상승하는 게 낫거든요. 하락하게 되면 예상하지 못하는 아마 만약에 이런 일은 뭐 안 생겨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년에 폭락하게 되면 제일 감당 안 되는 게 저는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의 삶이라고 했는데 왜 건설 경기하고 이제 민감하냐면 단순히 뭐 건설 경기하기도 맞물리고요. 우리 전 국민의 자산의 한 80% 정도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좀 기형적인 구조죠. 그래서 이걸 개선은 해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의 어떻게 보면 다음 정부, 다다음 정부, 우리나라의 진짜 해결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너무 부동산 편중이 심하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30%, 그렇죠. 4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제 생각에는 80% 더 되는 것 같아요. 통계보다도 더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전 국민의 자산이 다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렇죠. 소비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내 재산이 뭐 반토막 30% 나는데 어떻게 소비가 되겠어요? 소비가 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아파트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게 쉽게 생각해도 중개업소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수십만 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거기 다 1층에 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죽어서 중개업소들이 문 닫기 시작하면 1층에 공실부터 임대인까지 문제가 터지게 되고요. 또 이사를 많이 하게 되면 이사할 때 뭘 하나요? 이사센터를. 이사센터도 하게 되죠. 가구도 바꾸게 그렇죠. 되죠. 가전제품도 다 바꾸게 되죠. 또 아파트 짓게 되면 조경, 또 인부들. 뭐 굉장히 이게 복합적인 1차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영향이 크게 되고요. 또 소비도 떨어지게 되고 집값 떨어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대출 받았는데 은행 부실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고요.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또 세입자까지 불똥이 튄단 말이에요. 집주인들이 만약에 10억 원 집에 전세가 한 6억, 7억 정도 라고 하는데 반토막이 났어. 5억까지 떨어져서. 그럼 집주인이 내 돈 모아둔 돈을 1억, 2억 모아서 세입자한테 돌려줄까? 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배째 아 나도 집값이 떨어져서 못해.
네가 경매 넘겨서 가지고 가든 계속 살든 마음대로 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되면 세입자가 이제 전세금을 못 받을 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강제 경매를 해야 되는데, 아, 경매하면 뭐해. 집값 못 받잖아요. 결국에는 주저앉아서 살아야 되고, 영원히 회복 못하면 아마 전세금도 회복이 못하는 그런 굉장한 리스크가 커지고, 거의 뭐 대한민국이 망한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IMF 때도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보면 좌파 진보 정부잖아요. 가장 많은 규제를 풀어줬는 아이러니한. 그리고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토지 공개념 하면 뭐 토지를 이제 국가가 뭐 이제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여기가 공산당이냐 뭐 이렇게 이제 사회주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토지 공개념을 했던 정부가 노태우 정부거든요. 그렇죠. 군사정부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진짜 보수 군사정부에서 토지 공개념을 했고요. 토지 공개념을 풀어준 정부가 김대중 정부란 말이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지극히 시장에 따라서 그냥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길 원하는데 이걸 변동폭이 커지게 되니까 정부는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개입하기 싫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개입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안 먹힌다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들 2017년도에도 집값이 오르면서 규제를 했는데 그때는 민심이 이렇지 않았잖아요. 막 이렇게 들고 이런.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막 최근에 막 집회하고 정부도 굉장히 놀란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게 과거도 그렇고요. 2017년, 18년도에 안 그랬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왜 안 그랬냐라고 생각해 보면 나하고 상관없었거든요. 강남은 중요한 지역이고 중요한 부분인 건 맞는데 솔직히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리그? 어차피 내가 들어가 살 집도 아니고 앞으로 살 기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굳이 안 들어가도 되고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규제의 역설이라고 이제 정부는 자꾸 15억 규제하고 9억 규제하고 작년 12.16 대책이 이제 결정적으로 대출 규제를 15억, 9억으로 이렇게 더 규제를 하다 보니까 자, 시장은 끊임없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제 9억이 안 되네? 그럼 뭘 해야 될까? 멈추면 되는데 아니 돈을 벌고 싶은데 멈출 수는 없잖아요. 한번 탄력을 붙었는데 그러면 이제 9억 이하, 6억 이하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안 올라야 되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진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안 올라야 되는 지역들 인천, 안산, 안성, 평택 이런 지역들까지 이제 투자 수요들이 유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안산 같은 경우도 뭐 1억 몇천만 원 하던 그런 아파트들이 불과 한 6개월 만에 2억 몇천까지 1억 정도 오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게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약간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잘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 이제 약간 빌라 같은 이제 전원 지역에 이제 좋은 동네는 당연히 아니겠죠. 거기에 이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서울 집 하나 있는데 비싸지는 않아요. 한 5억, 6억짜리 이제 강서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분 이제 자녀가 있고요. 이제 근데 이게 전재산이잖아요.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내 자녀 문제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 전재산이니까 차마 팔 수는 없고 이제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세금 또 비싸지도 않아요. 한 2억 정도 뭐 1억 얼마인가 2억 정도 되는 빌라인데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나는 그럴 바에는 난 여기 굉장히 공기도 좋고 살고 싶어라고 해서 이제 살려고 했는데 이 대책이 나온 거예요. 6.27 대책이 나오고 7.10 대책이 나오면서 고양시가 묶였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 묶이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투기도 아니고 왜 나를 집을 못 사게 해? 나 그냥 빌라 내가 살던 집 사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민심이 다주택자들이 반발하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진짜 투기가 아닌 분들까지도 정부의 분노를 표출하는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었죠. 지지자들이 내가 살기 힘들고 내가 집을 못 살고 나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최근에 가장 많은 현상이 그런 거였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분들이냐면 잘 살았어. 그동안 잘 살았어요. 뭐 열심히 일하고 연소득도 적지 않고 그냥 필요가 없어서 집이란 게 이제 구매를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매 능력이 있고 구매 욕구가 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집을 못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능력이 돼도 굳이 필요가 없어서 나 그냥 전세 살아도 돼. 난 부동산으로 돈 안 벌고 싶어. 그냥
전세 살고 전세금 좀 올려주면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이 집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집 가고 이렇게 살아도 돼라는 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작년부터. 왜? 이제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변에 이제 한 4년? 3년 됐잖아요. 3년, 4년 동안 먼저 투자했던 분들이 이제 결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모임에 가고 직장에 가고 왔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내 동료, 내 후배, 내 친구가 서울에 그냥 아파트 하나 샀는데 5억이 올랐대, 10억이 올랐대라는 이야기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강남에 아파트 오르고 연예인들이 빌딩 사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하고 동급이든 그런 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소득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내가 바보처럼 살았나? 자괴감. 그런 그렇지. 말씀을 가장 많이 하세요. 자괴감. 내가 인생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 잘못 산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열심히 잘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을 못 샀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살아온 결과가 되어버렸고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는 현상이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나마 작년에 샀던 사람들이 또 올랐네.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더 난리.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보면 실수요자들이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거는 맞거든요. 이제 정부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진짜 투자자들 나쁘게 말하면 투기꾼들은 이제 많이 조심도 하게 되고 몸 관리도 하게 되고 임대사업자 미리 등록을 했고 또 팔 거는 좀 팔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기다렸다가 자괴감 때문에 하신 분들이 이제 규제가 나오니까 또 본의 아니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는 자꾸 규제라는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수요를 자꾸 막으려고 하는데 네. 그 정책을 통해서 가격이 잡히면 만족스러운데 안 산 그렇죠. 사람들이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올라가니까 그걸 믿고 조금 뒤로 늦췄던 그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상실감이 상실감이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상실감이 정부에 대한 분노로 표출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쨌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정말 많은 대다수,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어떤 그 국민들 혹은 네. 그 수요자들의 어떤 그 불만이 가득한 지금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상황은 정부에서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이제 대책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네. 됐죠. 지금 마음이 네. 굉장히 초조할 거예요. 네, 네. 쉽진 않은 것 같고 네.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들을 만들어낼지. 지금 막 초조함이 사실 보이거든요. 정부 대책에서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추가 대책이 나올 거잖아요. 공급 대책이 나오는 그 초조함이 시장을 또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좀 냉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시장도 냉정을 좀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도 사실 이렇게 조금 긴 호흡으로 보면 분명히 이거는 이상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조바심이 나는 거죠. 맞아요. 네. 왜? 그 이전에 조금 여유를 갖고 지켜봤을 때 보니까 다 그때 서둘렀던 사람들이 돈 버니까 마지막 마찰 내가 좀 서두를 걸 내가 너무 기다렸어 뭐 이런 후회감도 굉장히 들 거고요. 지금 사실 다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도 비정상이고요. 정부도 비정상이고요. 지금 모든 게 비정상이 뒤죽박죽이 섞여서 이게 더 문제가 커지는 이게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믿고 기다려줘야 되고 정부도 좀 빌미를 제공해 준 게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매우 지금 복잡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 모든 사람들의 불만을 어떻게 그나마 좀 누그러뜨리기 위한 정책을 무엇으로 만들어 이렇게 설득을 시킬까 이게 좀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별로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시장의 반응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되게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진짜 걱정스러워요. 네.